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곧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배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WHO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을 사용 목록에 올렸습니다. WHO는 긴급 사용 백신의 품질과 안전, 효능을 평가하고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WHO gave emergency use listing to two versions of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해당 백신이 배포될 텐데요. 앞서 WHO 면역 자문단은 18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WHO 우한 조사팀은 2019년 말에 이미 우한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있었다고 시사했는데요. 중국의 공식 보고 전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And the other one is that at the market there was a product farm like farm wild animals in a frozen stage traded in that market. So if you combine these two elements, WHO 조사팀을 이끈 엠바렉 박사는 재작년 12월 우한에 이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우한에 13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다는 데이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기원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WHO의 조사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